내가 할 거라 그랬지? 선의의 경쟁 어때? 너한텐 선의라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살벌한 분위기 아주 바람직해. 지금 또 왜 했어? 당신 그러고 보니 옷은 또 왜 이리야? 산중 생활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안 여자가 벌써부터 가슴 파격이 드러내고. 아니 대체 이 옷이 뭐가 야하단 말입니까? 이 정도면 숨구멍이지요. 여보! 당신 보여주려고 입은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셨어. 일어나시죠. 아니 소림병과의 비밀을 간직한 무림 고수라더니 완전 붙잡혀 사는데? 아니 간수야 가르쳐서 결혼했네. 아 그랬잖아. 자 오늘 식사는 저희 혜성그룹에서 대접하는 거니까 긴장들 푸시고 마음껏 즐기세요. 근데 메인 작가가 없으니까 영 형식적이고 썰렁하네. 언제 와요 도작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촬영이 얼마 안 남아서 세트장에 좀 다녀오느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식사들 시작하시죠. 어때요? 식전빵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네요. 전 이런 맛이 안 나던데. 국물빵은 원래 빵의 고유한 풍미가 살아야 크림 맛이 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쪽만 너무 많이 바르지 말고. 맛있네요 이것도. 누구 게 더 맛있는데? 응? 둘 다 맛있어. 그럼 또 뵙죠. 시시. 아차! 그리고 두 파티션님들은 첫 경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실 텐데 뭐든 저희 작가가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재료 구입부터 컨셉 연구 등등 만능으로 애용해 주세요. 아, 저는 기획안 마무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할게. 넌 내일부터 파티션님들 서브해드려. 그럼 우리 노작가 파이팅이야. 수고해. 그럼 작가님은 내가 먼저 찜. 내일 몇 시부터 시간 돼요? 저야 파견 근무 명령 받았으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이 아주 있죠. 굿. 그럼 아침에 데리러 가야 되니까 집도 할 겸 오늘 집에 데려다 줄게요. 미안하지만 풀타임 사용은 좀 곤란하겠는데? 나도 서브가 좀 필요해서 말이야. 여러분 지금 뭐 하세요?
경합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별것도 아닌 걸로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시면 안 되죠. 지금 저한테 별것도라고 그러셨어요? 베이킹 서브가 필요하시면 전문가로 붙여드리겠습니다. 아니, 난 이 작가님으로 할래. 한도, 파티쉐의 생명은 빵 맛보다 매너 아닌가? 상대 의사도 묻지 않고 끌고 가는 게 더 매너 없는 행동이지. 관계 기본은 신뢰인데. 네가 정녕 불구덩이 한가운데로 들어가겠다는 것이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약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방 회장한테 전화하시오. 한대규가 만나러 왔다고. 아니. 들어오시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20년이 넘게 흘렀다. 이제 와서 도우한테 접근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모른 척 하시던 분이 20여 년 만에 절 찾아오신 이유가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오신 겁니까? 아직도 네 아버지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믿는 거냐? 그때 그 일은 네가 생각하듯 그런 것이 아니야. 아직도 나를 자식처럼 맡겨주셨던 스승님을 내가 배신했다고 믿는 거냐? 그 일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니 그 뻔뻔스러운 태도에 제가 생각이 많아집니다. 네가 내 말 믿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 세대의 일은 우리 대에서 끝내고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진 말아야지. 모든 오해의 화근인 이걸 돌려주러 왔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기록을 훔쳐봐서 모든 영광을 가로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무 소용도 없는 극깟 종이짝을 돌려주신답니까, 오라버니? 제가 뭘 서브하면 될까요? 아무거나. 저보고 만들라고요? 방송 준비는 데이먼 파티션님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날 도와주는 거예요. 일종의 영감을 받기 위한 작업이랄까? 제가 그럼 부족하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강력분은 글루텐이 많아서 그렇게 반죽하면 안 되지.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늦어서 죄송합니다. 기본 반죽이네요. 그래도 경합인데 평범한 레시피로는 점수 얻기 힘들지 않겠어요? 모든 음식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글쎄요. 바로 밥이에요.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만들기 어려운 것. 그게 바로 기본 반죽빵이에요.
빵에 대한 사랑과 철학, 최고의 베이킹 기술을 담아 베이킹 작품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이번의 미션입니다. 빵은 곧 나이며 내 인생이 곧 빵이다. 빵아일책 제1회 경합 기대하겠습니다. 라이트가 노출이 너무 약해요. 살짝만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명기 조금만 돌려봐. 오케이. 감사합니다. 한도우 씨 자리가 어디죠? 조리 도구는 파티시한테 분신 같은 거라 아무도 못 만지게 하는 건데 이걸 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겠죠? 한도우 씨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들의 매니지먼트는 저희 혜성제과에서 합니다. 어디죠? 도우 씨 메이크업 받는 동안 세팅해야 되는데. 저기요. 어?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뭐. 아무래도 세팅을 좀 부탁해야겠네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눈부신 실력을 가진 3인의 파티쉐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최고의 맛 베이커리 3대 천하. 자, 그러면 세계의 경합을 펼칠 첫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방송에 출연한 적이 없었던 베일에 가려진 천재 파티쉐 한도우 파티쉐입니다. 자, 이어 소개해드릴 두 번째 출연자는 프랑스 최고 국립 제빵학원 출신의 이미 연예인급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파티쉐계의 프린스 데이먼 류입니다. 세계 경험을 펼칠 마지막 출연자는 소림사의 신비를 담은 무림병과로 대륙을 뒤흔든 전설의 파티쉐 커플 채병 부부입니다. 이 세 개 대결을 공정하게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 파티쉐들이 모임인 를레 비행에 가입된 유일한 아시안 파티쉐이자 디저트의 신으로 불리는 히노무라 겐조 선생님입니다. 계속해 한국 제과 산업의 발전을 선봉해서 이끌고 계신 한국 제과협회 이사장 혜성그룹 방순정 회장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빵아일체를 주제로 제1회 경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역시 여심저격 파티쉐다운 레시피입니다. 굉장히 사랑스럽고 화려한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이곳은 마치 소림사의 주방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화려한 베이킹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두 분의 파티쉐에 비하면 굉장히 조용한 주방입니다. 네, 이쯤 되면 한도우 파티쉐만의 비장의 무기나 독특한 컨셉이 나와야 될 텐데요.
네, 굉장히 럭셔리한 3단 트레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기본 반죽입니다. 이러다가 계속 반죽만 하다가 끝나는 건 아닐까요?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네, 그럼 심사를 위한 시식에 앞서 작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19세기 영국 귀족 부인들의 무료한 오를 위로해주던 애프터눈 티세트입니다. 제빵이 여러분들의 무료한 오를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시간으로 바꿔드릴 겁니다. 당신의 오후 2시에 제가 찾아갈게요. 네, 그럼 다음 작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림의 신비와 무림병가의 비밀을 담은 나만의 베이킹 철학이오. 나는 소림궁의 진술을 담은 이 여의주를 물고 왕과 함께 하늘을 비상하는 한 마리 흑룡이오. 화룡점사! 저건 마치 여의주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작품을 네스네. 그때죠. 식빵입니까? 네, 식빵입니다. 바르빵의 가장 기본인 식빵은 너무나 평범해 보이죠. 하지만 그 중심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겉으로 봐선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클로렐라와 딸기 농축액으로 빚은 개구쟁이 수박식빵. 손수 발효시킨 포도 발효종으로 빚어 밤하늘 씹는 맛이 일품인 밤식빵. 제 빵을 드신 모든 분들이 스스로 특별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반죽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저의 베이킹 철학입니다. 그럼 맛을 봐야 되겠네요. 가장 중요한 베이스 반죽이 재구시를 못한다면 그 모든 빛나는 재료들이 전부 쓰레기가 될 테니까요. 도전. 제 빵은 하루가 지나면 곰팡이 앞입니다. 일체 화학제품과 첨가제를 넣지 않고 오직 유기농밀과 국산 천일염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최상의 맛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한도우사, 안왔다. 웃어지게 됐어. 한도씨,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시젠네만에 수입은가 오고 미네랄과 호우데 곤나 삿바리시테나이 아지와 아리마센. 천연소금은 수분이 많고 미네랄이 풍부해서 텁텁한 맛이 나지 않습니다. 시카모네 고레니와 가가쿠조미료노 아지가 시마스. 심지어 인강조미료 맛이 나죠. 아나타와 오토산노 메세니 키치오 쓰게마시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명성에 멱치를 했습니다. 이 작품은 시식 자체가 어렵군요. 전 평가를 포기하겠습니다. 기본도 지켜지지 않았으니까요. 私も同じです.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